1라운드 2라운드 훈훈했던 시작은 3라운드 방공의 일단 보자. 합장하고 있는 한 남자. 뭔가 간절해 보인다. 근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이 남자. 어라, 심판도 고개를 따라 숙인다. 급기야 죽으려 앉고 어머무는 이 남자. 옆에 상대 선수였던 남자도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색한 순간은 상당히 지속되는데 겨우 고개를 들더니 뭔가 어색하게 승자를 지목해주는 심판. 승자도 전혀 기뻐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심판은 왜 고개를 숙이고 저 선수는 왜 울까 싶을 거다. 이건 2009년 도쿄에서 열린 생고쿠 그랑프리 8강전 판정 장면으로 울고 있는 선수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 상대방은 일본인 카네하라다. 울었던 이유는 무려 그냥 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타격에서 임팩트에서 밀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래에 깔려 있었다. 중간중간 괜찮은 서브미션 시도도 있었으나 He should take his time. He should dig his hands in now. Because if he can break this grip, he's going to win this fight. Here we go. And he does! Oh, he's out! He's out! Foot in the hip. High triangle again he's looking for. See? Kanahara knows. Pulls himself out. 아쉽게 실패하고. Good defense. 3라운드에 살아나서 5라운드 경기였으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아쉽고 분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승자를 축하해 주는 게 먼저일 거고 그게 힘들면 적어도 조용히 사귀고 나가 승자가 승리의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낙허해서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매너일 것이다. 그러나 코점은 상대 선수는 물론 다른 관계자들마저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한 게 팩트다. 먼저 심판. 심판은 아마도 코점이 인사하는 줄 알고 같이 고개 숙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덕분에 판정 결과 나올 때까지 벌 서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판정이 나오자 호다닥 손 놓고 해방되는 심판. 선수와 단체의 피해를 보자. 손사래를 치면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카네하라. 심지어 그냥 나가버렸다고 해도 이렇게 일본 단체의 시그니처 트로피 증정 세레머니까지 짬 시켜버리는 매너보다는 어찌되었든 나았을 것이다. 사실 이런 징조는 이미 3라운드 시작과 함께 보였다.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매너 있게 글러브 터치하는 정찬성. 훈훈했던 시작은 3라운드에는 기압을 한번 내지른 후 카네하라의 내민 손이 무한하게 바로 돌진하더니 냉정하지 않은 감정 섞인 하이킥에 스스로 자빠져 깔린다. 보통 1라운드 글러브 터치 없어도 싸우다 정들어 혹은 리스펙 생겨서 뒤에는 터치하던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일본인이라서 괜찮다기도 하고 거기다 2009년에는 22살 너무 어렸다고? 내가 2022년 35살 호주인에게도 같은 모습이야. 구독, 좋아요.